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 관련 농단 사태,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전횡 문제. 네, 아마 이분만큼 가까이에서, 그것도 해당 부서 수장의 입장에서 정확히 바라본 분은 없을 겁니다.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. 문서가 온 게 2014년 6월? 2014년 6월입니다. 어떤 문서였습니까? 뭐 굉장히 허접스럽게 A4용지에다가 뭐 몇백 명 정도? 몇백 명?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예술들 이름이 빽빽히 적혀있는 문서가 왔다 이거죠? 그렇죠. 저한테 전달을 하고 그거를 문체부에서 적용을 해라. 즉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마라. 그렇죠. 당신네들이 만든 거냐. 그랬더니 김소영 비서관이 자기네들이 아니고 정무에서 만든 거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. 예, 이게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산하의 어떤 비서관실입니까? 이름이 참 재밌는 게 국민소통비서실입니다.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.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. 국민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그랬겠죠. 2014년 6월경에 최초 본 블랙리스트 문서는 몇백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9천 몇백 명이 나온 게 있죠. 세월호 때 성명 낸 사람, 또 문재인 지지선언, 박원순 지지선언, 그 명단을 전부 취합한. 그것도 블랙리스트의 일부라고. 그러니까 정본이라는 거를 누구도 확실하게 본 적이 없는 게 정본을 정무에서 관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대목에서 그 리스트를 주도한 사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정말 요새 유행하듯이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.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다? 이런 적이 있었어요. 김기실장께는 뭐 제가 다른 거 보고하겠다고 이 위장을 하고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어요. 김기춘 실장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다.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원래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. 그래서 한 두세 달 한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까지. 근데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갔고 슬슬 구두로 이렇게 뭐 좀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6월 달 들어서는 정식으로 이제 문서가 오게 된 겁니다. 그다음에 제가 면직되기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하고 단 둘이 다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. 독대를 해서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러시면 안 된다.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인지 아니면 호가호의를 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난인지 그거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도 저는 특검에서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특검의 수사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밝히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.